네, 안녕하세요. 김상윤입니다. 네, 오늘 집으로시 강좌 내용은 간단한 강아지 캐릭터 모델링인데요. 지금 전에 배웠던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기초적인 내용들이었고, 이번에는 팔다리가 있는 어떤 캐릭터를 이제 모델링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저번에는 토끼 캐릭터를 얼굴, 머리 쪽만 이제 모델링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팔다리가 있는 쪽으로 한번 다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구글에 가서 3D 캐릭터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거기 세 번째에 크몽에서 제작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 캐릭터를 가지고, 모델링을 한번 해볼 건데요. 실제 들어가게 되면은, 크몽이라는 회사에서 의뢰를 받아서 작업을 한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저작권은 이제 크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보면은 저작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저장하게 되면 아마 저장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HTML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화면 캡처를 하셔도 되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바로 여기 처음 화면에 나오는 요 사진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포토샵에 불러와서 네, 이거를 반으로 잘라 이제 반을 좀 나눠야 됩니다. 왜냐면은 ZBrush에서 불러올 때 이게 이제 정확하게 가운데로 불러들여지기 때문에 대칭 형태로 얘를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쳐서 정확하게 외곽을 이렇게 그려주도록 합니다. 가이드라인을. 자, 위쪽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이드를 이렇게 치셔야 돼요. 네, 그리고 크롭을 이용해서 여기를 잘라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세이브를 해주도록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세이브가 됐고요.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이제 ZBrush에 불러들여서 어떤 식으로 이제 모델링 하는지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요게 사진이 약간 측면에서 바라본 게 아니라 약간 위에서 바라보는 듯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고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ZBrush로 와서 자 일단은 기본적인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도큐먼트 안에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에디트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좌측에 쉘프를 확장을 하고요. 네, 그리고 드로우에 가서 요거를 여기 무브가 있거든요. 요걸 잡아서 왼쪽으로 이렇게 도킹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좌측에 플로어라는 이 명령이 있어요. 자, 이 플로어를 눌러주면은 바닥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이 플로어는 바닥을 생기는 목적도 있지만 아래쪽에 있는 이런 버튼들을 활성화를 하시려면은 이 플로어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플로어는 여기 우측에 있는 이 플로어를 누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좌측에 있는 드로우에 있는 메뉴에서 플로어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프론트 백, 그중에서 맵 1, 맵 2가 있는데 프론트는 맵 1이고요. 맵 2는 백입니다. 네, 그래서 맵 1을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임포트 가세요. 그래서 임포트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저장한 강아지 캐릭터를 이렇게 불러오도록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도큐먼트에 이제 강아지 캐릭터가 불러왔는데 지금 이제 스피어의 어떤 투명도가 너무 이제 선명하잖아요. 그럼 여기 좌측에 보면은 필 모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필 모드를 3으로 올려주게 되면은 얘가 투명하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스커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Make Poly Mesh 3D를 눌러서
3차원 물체로 작업을 할수 있게끔 예, 작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질은 맥캡 그레이로 예, 설정을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는 뭐 마우스로 이용을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그 여기 또 좌측에 보면은 그 이제 오퍼시티가 있는데 이것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오퍼시티를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러들인 그 강아지 사진을 예, 조금 이렇게 투명하게 예,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 되게 편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예, 요 캐릭터의 이 이미지는 플로어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를 사라지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준비가 이제 다 됐고요. 자, 그러면 요 스피어를 가지고 그 계속해서 몸뚱 팔과 다리를 다 만들어 낼 건데, 그 G스피어를 가지고서 팔다리를 또는 몸을 만들어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캐릭터의 특징상 손가락이 없잖아요. 그래서 팔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그 다이나멧이라는 그 명령을 사용해서 예, 모델링을 할수 있는 난이도가 아주 낮은 그 캐릭터 모델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가 진행이 되면 다음에는 캐릭터를 좀 이렇게 팔다리가 좀더 선명한 예, 그 캐릭터를 선택을 해서 예, 한번 모델링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무브를 눌러줘야 되겠죠. 그리고 대칭으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키보드의 X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포인트가 양쪽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운데로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요 한가운데에 있는 요 노란색 있잖아요. 요게 이제 3D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스케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키워줍니다. 네, 정확하게 일치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비슷하게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아까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약간 위에서 바라본 형태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감안하고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 네, 다시 드로우로 가고요. 네, 그리고 자 오른쪽에 와서 자 지오메트리를 이제 확장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다이나메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리졸루션이 현재 128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요 다이나메시를 눌러주게 됩니다. 예, 눌러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다이나멧이 형태로 바뀌게 돼요. 그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기 폴리프레임을 이제 한번 켜보게 되면은 그 면의 구조가 이렇게 이제 가운데 쪽에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 형태를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뭐 귀라든지 어떤 팔다리를 그 뽑아낼 때그 어떤 면의 부족으로 인해서 약간 이렇게 좀 찌그러지거나 약간 울퉁불퉁하거나 제대로 된그 어떤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이나멧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어떤 면의 분포도가 이렇게 일정하진 않지만 그래도 사각형 형태로 계속해서 분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28이라는 그 해상도 범위 내에서 면을 계속해서 이렇게 재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토탈 포인트가 지금 15만 개로 늘어났는데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충분히 예, 작업을 할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자, 폴리프레임을 다시 끄게 되면은 요 물체의 표면이 약간 좀 이렇게 거칠게 표시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이 블러를 올려서 다이나멧을 눌러주게 되면은 아까와는 다르게 어떤가요? 좀 면이 좀 그래도 좀 부드럽게 예, 바뀐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는 그 다이나멧을 만약에 블러가 현재 뭐 아까는 이제 100으로 올려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다이나멧을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블러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물체의 표면이 이렇게 각진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은 그럴 때는 여기 디포메이션에 가보면은요, 폴리시 바이 피처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면을 매끄럽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올려주게 되면은 이 물체 표면이 부드럽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거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요거를 일단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게 되면은 물체의 표면이 이렇게 부드럽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와서 다이나멧을 적용할 때이 블러의 수치를 이렇게 100으로 올려놓고 이 다이나멧을 눌러주셔도 된다라는 거죠. 네. 지금은 그냥 2로 네, 이렇게 기본값으로 놔두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귀가 지금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럼 귀부터 한번 뽑아볼까요? 귀는 아주 간단하니까. 네, 그럼 옆에서 봤을 때의 지금 강아지의 형태를 좀 약간 알아볼 수가 없는데, 요거를 약간 좀 주둥이의 느낌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번 브러쉬, 그렇죠? 2번 브러쉬, 3번, 4번, 이렇게 지금 브러쉬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1번 브러쉬는 이제 무브 브러쉬예요. 그래서 드로우 사이즈를 좀 어느 정도 이제 키워주고요. 그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죠. 네, 그래서 입의 모양을 입이란다. 그 코죠, 코. 예, 죄송합니다. 예, 옆에 와서 이렇게 한 아래쪽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를 좀 살짝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살짝 예, 코의 느낌만 살짝 줄 건데, 네, 요거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네, 살짝 표시만 해볼게요. 네, 살짝 표시를 하고요. 한이 정도에서 네, 그리고 1번 브러쉬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살짝 예, 한이 정도 되겠네요. 약간 앞에만 예, 볼륨감이 있다는 정도로만 예,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면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시프트 키를 이용하죠. 예, 그래서 시프트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옆에서 예, 봤을 때의 느낌을 네, 이렇게 그려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눈이 들어갈 부분이죠. 네, 그리고 Shift 키를 눌러서 네,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네, 요거는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주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은 전체 형태를 잡았으면은 귀를 이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귀는 마스크를 씌워서 작업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한이 정도가 될것 같아요. 네,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 한이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탑뷰에 와서 네, 여기다가 자, 컨트롤 알트를 누르면은 마스크가 지워지게 되고요. 컨트롤 키만 누르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제 문질러 주게 되면은 마스크가 이렇게 칠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알트와 컨트롤 키를 눌러서 적절한 크기의 마스크의 크기를 예,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조금 더 키워 볼게요. 네, 조금 더 내려가야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귀의 위치는 조금 앞에 있는 것 같으면 예, 뒤에서 그려주셔도 돼요. 예, 한번 약간 뒤쪽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네, 앞에는 컨트롤 알트를 누르고 예, 지워졌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도큐먼트를 이렇게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클릭을 할 때마다 그 인버트가 돼요, 마스크가. 그래서 인버트가 된걸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무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요 하얀색 영역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되겠습니다. 네, 위치를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제어를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Shift 키를 눌러서 여기를 좀 다듬어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면을 뽑아냈기 때문에 자, 면의 어떤 상태를 확인해 보면은 네, 이렇게 지금 약간 갈라지는 듯한 느낌으로 예,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 마스크 해제하듯이 여기다가 사각형을 그려주게 되면은 다이나믹이가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그다음에 빈 공간에서 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아무런 터치가 없다면 업데이트가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Shift 키를 눌러서라도 뭔가 터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다시 마스크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면의 어떤 분포도가 좀 예쁘게 작동이 되죠. 자, 여기도 좀 약간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야 되니까 3번 브러쉬를 이용해서 약간 홈이 들어간 듯한 느낌으로 스커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Shift 키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처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뒤쪽은 조금 더 튀어나오게 한번 해볼게요. 자, 뒤쪽은 7번 브러쉬 인플렛입니다. 그래서 인플렛을 사용해서 뒤쪽을 약간 볼륨감 있게 네, 그려주도록 할게요. 네, 귀는 뭐이 정도로 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뭐 Alt 키를 누르면은 언제든지 그 들어가게 할 수도 있죠. 그쵸? 네, 그리고 자, 이런 느낌이 만들어졌으면은 자, 입과 그다음에 눈과 입은 그다음에 코, 예, 그거는 제일 마지막에 예, 디테일한 작업 들어갈 때 그때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들어가서 이제 몸을 이제 뽑아내야 되는데 자, 몸을 영역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자, 빈 바탕에서 이렇게 그려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마스크가 셀렉트가 되겠죠? 자, 요거를 또 반전을 시켜주고요. 자, 요거를 그대로 뽑아 내려주면 돼요. 그래서 1번 브러쉬를 이용해서 끌어내려옵니다. 이렇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뽑아와요. 네, 다시 한번 뽑아볼게요. 네, Shift 키를 누르고 네, 좀 문질러 줄게요. 네, 계속해서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문질러 주면은 네, 이렇게 다 찌그러진 부분들은 다 없어지죠. 네, 그래서 전체의 길이가 네, 좀 많이 내려왔네요. 네, 한이 정도로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네, 지금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계속해서 리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정도.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폴리프레임을 잠시 또 확인을 해보면은 면을 또 과도하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렇게 면이 이렇게 좀 이렇게 찌그러진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다이나믹을 또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도큐먼트에서 이렇게 사각형을 예, 그려주게 되면은 된다라는 거. 그렇죠?
두번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 마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크를 먼저 해제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네, 계속해서 이렇게 또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네, 그리고 다시 이미지에 맞춰서 무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네, 어떤 몸의 형태를 또 이렇게 또 잡아주도록 합니다. 네, 배가 뭐 약간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여기에는 이제 엉덩이 부분이죠. 네, 그러면은 일단 기본의 몸의 형태는 완성이 된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팔을 뽑아내야 되겠죠? 자, 옆에서 또 바라보는 형태로 가서 마스크를 또 이렇게 씌워줍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예, 동그랗게 그려주시고요. 네, 요거를 뽑아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반전을 시키고요. 다시 무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뽑아냅니다. 조금 팔이 좀 두껍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예, 마스크를 더 칠해주시면 돼요. 예, 좀더 다시 한번 진하게 크게 예, 이렇게 그려주고요. 네, 반전, 그다음에 무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예, 이렇게 또 뽑아냅니다. 네, 또 쉬프트 키 누르고 부드럽게 처리. 네, 그리고 면이 또 마찬가지로 뽑아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면이 이렇게 늘어난 거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그 마스크를 해제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다시 그러면 보는 바와 같이 면이 또 분포도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시프트 키를 이용해서 또 부드럽게 처리를 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리를 뽑아내면 되는데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스크를 또 이렇게 씌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예, 또 마스크의 영역을 또 이렇게 그려주도록 합니다. 요거는 이제 다리가 나올 공간이 되는 거죠. 부분이 되는 거죠. 네, 한이 정도에서 많이 뽑아야 되겠네요. 네, 다시 한번 잡을게요. 예, 그래서 넉넉하게 잡았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부드럽게 따라오게 하려면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 마스크 영역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가장자리가 이렇게 부드럽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반전을 해주고,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발을, 다리를 뽑아내면 되죠. 이런 식으로. 네, 마스크 해제하고 좀더 보정을 할게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마스크를 1차적으로 해제를 하고 다시 다이나멧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폴리프레임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다시 면의 분포도가 바뀌었습니다. 또 시프트키를 눌러서 또 면에 거칠어진 부분을 또 이렇게 부드럽게 펴주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볼륨감 있게 형태를 좀 만들어야 되겠죠. 뭐 웹툰이나 또는 뭐 캐릭터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은 이런 거는 아마 저보다는 아마 더잘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정도면은 된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옆에서도 또 한번 봐야 되겠네요. 조금 더 볼륨을 줘볼까요? 한 7번 브러쉬를 이용해서 좀더 리터치를 해서 약간 볼륨감 있게. 여기는 이제 엉덩이가 되는 거죠. 네, 이 정도면은 거의 다된것 같고요. 이제 더 이상 면을 뽑아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네, 확인을 해보면 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꼬리까지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자, 일단은 여기가 좀 거치니까 좀더 부드럽게 시프트 키를 이용해서 네, 문질러 줍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에 꼬리가 될 부분, 한이 정도 되겠네요. 네, 아주 좀 귀엽게, 네, 아주 작은 사이즈로 뽑아볼게요. 네, 반전, 아이고, 죄송합니다. 반전, 여기를 부드럽게. 네, 그리고 이제 1번 브러쉬죠. 무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네, 이렇게 또 바깥쪽으로 이렇게 살짝 뽑아내주면 네, 꼬리가 완성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스크 해제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업데이트. 네, 그 다음에 시프트 키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네, 그래서 꼬리까지 예, 완성을 이제 시켜봤고요. 자, 그리고 앞에를 조금 더 편집을 해볼게요. 자, 3번 브러쉬를 이용해서 예, 요 앞에의 부분을 좀 약간 입체감 있게 더 작업을 하고 예, 눈을 제작을 해볼게요. 네, 또 시프트 키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또 문질러 줍니다.
네, 그리고 이 정도면은 된것 같고요. 이제 이미지를 꺼내서 이제 눈을 붙여주면 될것 같습니다. 예, 조금 좀 편집을 좀 해볼게요. 살짝. 눈에 들어갈 위치를 잡아야 돼서, 네. 여기가 좀 함몰이 된것 같거든요. 그러면 눈두덩이를 3번 브러쉬를 이용해서, 네, 조금만 더 보정을 하고요. 편집을 하고, 네, 넘어갈게요. 네, 강아지가 좀 약간, 좀 싸나 보이는데, 네,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눈은, 뭐, 마스크를 이용해서도 작업을 해도 되지만, 스피어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거 눈을 하기 전에 먼저 좀 다이나믹스가 적용된 상태에서 나중에 뭔가 디테일하게 계속해서 작업을 하시려면은 이 면의 분포도가 어떤 이 사각형의 이 범위가 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더 디테일하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땅구멍까지 내가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 다이나믹스의 해상도를 올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용량은 계속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다이나믹스는 이제 예, 꺼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스는 이제 해제를 시켜주고 이때 이제 디바이드를 눌러주는 거예요. 디바이드를 눌러주게 되면은 폴리프레임으로 확인해 보면은 면의 디테일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용량도 여기가 지금 토탈 포인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의 어떤 디테일한 거를 표현하실 때는 다이나믹스를 꺼주시고 이제 디바이드로 옮겨주시면 된다. 네, 그리고 서브 툴에 가서 이제 어펜드를 눌러주고 네, 스피어를 꺼내주죠. 네, 이제 꺼내주게 되면은 여기 아래쪽에 예, 스피어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무브 브러시죠. W 키. 예, 무브 브러시가 아니라 예, 무브 툴. 그래서 무브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바깥쪽을 일단 빼놓을게요. 자, 이것도 바깥쪽도 빼고, 스케일을 이용해서 예, 눈의 크기를 제어를 합니다. 자, 무브 하실 때는 요거 잡는 거. 예. 그 다음에 또 가운데 스케일로 예, 작게 해주시고, 네, 이 정도가 됐겠죠? 네,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를 또 이렇게 스케일로 자 요거는 이제 원디 스케일이죠. 원디 한 방향으로만 스케일을 준다. 네, 이렇게 약간 바둑알 모양으로 해주고요. 네, 왜 얘는 바둑이니까 그래서 바둑알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요거를 다시 이제 눈 쪽으로 예, 갖다 이제 붙여야 되겠죠. 자, 방향도 이렇게 살짝 로테이트 해주고요. 자, 눈알이 박힐 수 있게끔, 여기를 조금 더 편집을 해볼게요. 한 5번 브러쉬? 네, 드로우로 가서, 네, 여기를 조금 더 수정을 할게요. 자, 4번 브러쉬거든요, 지금. 네, 이거는 어떤 브러쉬를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약간 이렇게 들어간 듯한 느낌으로 예, 주시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사정 없이 예, 시프트 키를 이용해서 예, 문질러 주시는데 면이 많게 되면은 이 문질러지는 게좀 힘들어져요. 그럴 때는 시프트 T, 예, 디바이드를 내려주는 거죠.
지금 지오메트리의 디바이드가 지금 이제 원래 2단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Shift D를 눌러서 내려놨습니다. 예, 다시 D를 누르면 2단계로 올라가고 Shift D,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려온 상태에서 예, 이렇게 이제 문질러 주게 되면은 예, 잘 이렇게 뭉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그 들어갈 그 위치를 잘 찾아줘야 되겠죠. 원래의 목적은 이게 아니고 그냥 그 스피어 상태에서 예, 지금 작업을 그냥 하려고 했는데 좀더 디테일하게 하려다 보니까 네, 이렇게 돼버렸네요. 네, 강아지인지, 곰인지. 3번 브러쉬 이용할게요. 좀 여기를 좀 파주고, 네, 그리고 여기는 좀 튀어나오게. 예, 코가 여기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를 좀 키워야 되겠네요. 여기를 좀 볼륨감 있게 주고. 입은 네, 위쪽에 있네요. 예, 네, 그러면은 여기를 좀 완전 수정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요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다시 D를 눌러서 또 한번 문질러 줍니다. 2단계에서 또 한번 문질러 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코는, 여기서 직접, 마스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도 되고, 아니면 스피어를 가지고서 또 작업을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눈동자를, 눈을, 예, 미러 대칭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현재 레이어로 와서, 그 다음에 G 플러그인, 서브 툴 마스터, 미러. 그래서 머지 인투어 서브 툴. 예, 그렇게 해서 미러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코를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어펜드를 또 이용해서 스피어 3D를 또 하나 꺼내 주고요. 그 다음에 무브를 이용해서 W 키 눌러 주고, 예, 코를, 코의 위치를 또 찾아줍니다. 자, 스케일로 줄여주면 되죠? 자, 무브 잡아주고, 스케일 이용하고, 화면이 꽉 찼을 때, 이게 축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F를 눌러주시면 돼요. 언제든지. 자, 여기도 스케일을 이용해서 예, 약간 납작하게 적용을 하고요. 다시 무브로 갖다 붙여줍니다. 네, 코가 잘 장착이 될수 있게 1번 브러쉬를 이용해서 예, 좀 보정을 하고요.
네, 또 마찬가지 시프트 키를 이용해서 네, 문질러 줍니다. 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안 해도 되는데 영상을 찍다 보면은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의 위치를 다시 한번 잘 잡아주고요. 네, 뭐, 이 정도면 된것 같고요. 뭐, 휘어지게 하려면은, 마찬가지 얘도 X키를 이용해서, 1번 브러쉬를 이용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살짝 뒤로, 예, 꺾어줄게요. 네, 이렇게 해주고요. 그렇게 좀 마음에는 안 드는데, 좀더 볼륨감 있게 한번 해볼까요? 그렇다면은, 3번, 클레이 빌드업을 이용해서, 예, 여기를 조금 더 볼륨감 있게 해볼게요. 네, 이 정도면 된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가 남았나요? 이제 입이 남았죠? 자, 입은 직접 여기다가 네, 마스크를 칠해서 어떤 볼륨감을 주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5번 브러쉬를 이용해서 네, 마스크를 여기다가 직접 칠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스크가 다 칠해졌고요. 자, 요거를 조금 더 날카롭게 이 가장자리를 좀 날카롭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컨트롤 네, 다시 한번 컨트롤 알트를 누르고 여기를 이렇게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면 가장자리가 네, 거칠어집니다. 또 반전해야 되겠죠? 컨트롤 누르고 빈 바탕을 네,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하고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를 3번 브러쉬, 4번 브러쉬, 4번은 클레이잖아요. 그래서 클레이는 일정한 높이로 얘가 예, 돌출이 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클레이를 이용해서 예, 약간 힘을 빼고 이렇게 뽑아냅니다. 네, 그리고 다시 시프트 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시프트 키 이용해서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자, 입 안쪽도 좀 들어가야 될것 같죠? 그러면은 3번 브러쉬 이용해서 예, 아예 그냥 구멍을 팔게요. 이렇게 살짝. 예, 살짝 입체감만 늦게 들어가게 예, 그렇게 처리를 할게요. 오 마이 갓. 다운이 되어버렸네요. 예, 다시 켜서 예, 찾아올게요. 예, 다운이 돼서 이제 다시 켰고요. 예, 갑자기 다운이 되면 예, 이게 자동으로 백업을 해놔요. 그래서 그 라이트 박스에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자, 요 입부분을 이제 수정을 할 건데, 자꾸 이 몸뚱아리 때문에 좀 어떤 작업에 어떤 방해 요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고요.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셀렉트를 해요.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사각형을 그리면 녹색이 나옵니다. 그 요거만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클레이 빌드업을 이용해서 조금 더 리터치를 하고요. 네, 그리고 다시 예, 문질러 줍니다. 여기는 좀 들어가야 되겠네요. 반대로. 네, 이렇게 해주고, 자, 이 모서리가 조금 많이 뭉개진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는 9번 브러시 있잖아요. 9번이 이제 핀치인데, 핀치는 이렇게 지금, 뭐라 할까요? 좀 날카롭게, 모서리를 좀 날카롭게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그냥 요것도 좀 써보니까 조금 약한데, 그러면은 여기 키보드에 브러시 안에 들어가 보면 D가 있어요. D. D를 눌러보면은 댐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굴곡을 좀더 강하게 예, 만들어주는 거죠. 자, 안쪽도. 네, 그렇게 해서. 자, 이 부분은 네, 이 정도로만 예,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숨겨놓은 물체를 다시 불러오려면은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빈 공간을 도큐먼트를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다 복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목에 이제 스카프를 두르고 있잖아요. 자, 요거는 자, 마스크를 이용해서 예,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현재의 레이어가, 그쵸? 예, 요기죠? 자, 몸뚱아리 레이어로 와서, 자, 키보드 X 끄고, 자, 일단 킬게요. 네, 그래서 X를 킨 상태에서, 자, 마스크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줍니다. 좀 색이 잘안 보이죠? 스킨 쉐이드로 바꿔서 해볼게요. 잘안 보이니까. 그럼 이왕이면은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게 좀 편해 보이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여기 그 브러쉬 있잖아요. 이 브러쉬를 누르면 예, 다시 해볼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이제 마스크 펜이라고 뜨는데 여기를 클릭을 해서 마스크 라쏘, 예, 마스크 라쏘를 선택을 하시면은 좀 그리기가 좀 수월해요. 아무래도 예, 다시 한번 예, 이렇게 울타리를 트지 라스 예, 포토샵에 보면은 라쏘 툴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잡아주고. 네, 이렇게 영역을 잡아주는 거죠. 에, 그리고 여기도 좀더 영역을 좀 높게. 네, 잘안 되는데, 네, 그냥 마스크 펜으로 할게요.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해준 다음에, 자, 키보드의 X를 이제 끕니다. X를 끄고, 자, 다시 한 번요. 자, 이런 느낌으로 그려줍니다. 네, 이렇게 이제 날카롭게 하시려면은 Ctrl Alt를 누르고, 네, 이렇게 또 지워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뒤에서도 대칭은 너무 좀 인공적인 느낌 나니까 자연스럽게 네,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 그렸죠? 네, 이렇게 이제 마스크까지 이제 작업을 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마스크만 작업을 하고, 예, 다음 강좌에서는 이제 색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서브툴 맨 아래쪽에 익스트랙이 있어요. 자, 요거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두께가 표시가 됩니다. 너무 상당히 두꺼운데 이거를 0.05 다시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0.005. 네, 그렇게 해서 나는 이 두께가 마음에 든다. 그래서 어셉을 눌러서 예. 스카프 형태를 이렇게 그려주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별도의 레이어가 이렇게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일단 첫 번째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두 번째 강좌에서는 색을 한번 입히는 그 과정까지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